샬롯 가문주의 책을 보면 여자아이와 몇몇 동물의 표지에 보입니다. 대표지를 좀더 자세히 보면 가축들과 여자아이는 모두 작은 거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림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작게 찌그러진 거미가 주인공입니다.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거미가 주인공인 동화책이라니 흥미롭지요? 농장 주인인 딸 펀, 아까 본 소녀인 펀은 죽음을 맞을 뻔한 새끼 돼지 윌버를 구해줍니다. 윌버는 농장 동물들과 자라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거미와 친구가 됩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농장 생활이었지만 윌버는 크리스마스에 자신이 죽게 됨을 알게 되는데 작은 거미가 위험에 빠진 돼지 생명을 구하는 과정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아먹기 위기에 빠진 돼지를 거미가 어떻게 구할까요? 누구나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어떤 일이 자신의 힘이 됩니다. 거미가 잘하는 건 뭘까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거미줄짓기입니다. 그럼 작은 거미가 거미줄로 돼지를 어떻게 구할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작가가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지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화책 속에는 사람들도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는데 먼저 샬롯 우리에게 보잘것없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던 생물인 거미지만 이책 속에서 친구에 대한 우정과 헌신은 선입견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지 템플턴은 윌버와 샬롯 거미와 돼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늙은 양은 지처럼 이기적인 친구를 설득하는 재치를 보여주지만 지 천성까지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단점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한편 펀은 어렸을 때는 동물 이야기도 잘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걱정한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친절한 도리안 박사님, 현명한 도리안 박사님의 조언으로 인해서 걱정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것을 어머니가 깨닫게 되어서 별일이 없게 되는데 커가면서 점차 동물들보다는 친구들을 만난 것을 좋아하게 되어 농장 동물들과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펀이 윌버의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엔 템플턴이 샬롯의 목숨을 구해주고, 마지막으로 샬롯은 윌버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 방법들이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인상적입니다. 또이 책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주변에 친구가 있지만 정말 좋은 친구는 찾기 힘들지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기적인 쥐 템플턴이 아니라 착한 돼지와 친구가 되려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샬롯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샬롯의 거미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1952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이던 시절에 쓰여진 동화책의 고전입니다. 작가인 이비 화이트는 농장에서 수십 마리 동물을 키우며 살면서 동물을 소재로 지은 동화책을 세권 지었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지기도 한 스튜어트 리틀과 트럼펫 백조도 이비 화이트의 작품인데, 샬롯이 거미줄, 이 책이 마음에 들었다면, 각각 쥐와 백조를 주인공으로 한 나머지 두 권의 책도 읽어보길 권합니다.